첫집은 새집. 형이 이만 안 울어도 얘기를 해야지. 왜요? 시합에서 그런 거 안 맞아요. 결인이 입단할 인재예요. 자, 이 잔혹함이 있어야지 입단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집. 잔혹한 남자야 보니까. 이름이, 아니 이름이 신기해가지고 입단하게 생겼어. 자 그럼 다음 문제. 너 입단 못하면 혼나.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 아 또. 자 여기는 이제 끝내기 기술에 관련된 건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돼? 날짜 확실해? 날짜 확실해? 네. 서원이는 눈먹자. 아니. 서원이 정답. 요? 정답. 아니 나 이거 봤다. 정답. 왜요? 이거 왜요? 왜요? 너 당연히 이건 기본이지. 진짜 아니 기본적인 문제. 아니 내 이거 따라했는데. 지금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아 치잖아요 하원이. 그럼 손뜨잖아. 선수 차이 나잖아. 어? 아니. 자 다음 문제. 그러니까 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맞아. 자 다음 문제. 여기서 어떻게 끝내기를 하는 게 정답일까요? 눈 먹자요. 눈 먹자요. 정답이죠. 네. 아직 문제 안 나와요. 눈 먹자는 선수 끝내기인데 몇 집짜리 끝내기일까? 선수 몇 집? 다섯 집. 아니요. 자, 그냥 몇 집짜리 하냐 이렇게 해봤자. 몇 집짜리일까요? 선수 한 집. 다 여섯 집. 선수 여섯 집. 네. 선수 여섯 집. 선수 여섯 집. 네. 여는. 선수 여섯 집이요. 선수 여섯 집. 여섯 집 아니면 다섯 집. 저는 그러니까 딱 해야 돼. 아니 딱히. 저 여섯 집이요. 여섯 집. 자. 저는 한번 해줄게요. 여섯 집. 그럼 다 여섯 집 통일이야? 아니요. 그냥 다섯 집이요. 다섯 집. 현재 다섯 집짜리. 네. 그러면 어디 몇 집짜리? 저 여섯 집이요. 여섯 집. 네, 왜냐하면 내 보기로는 여섯 집이에요. 몇 집짜리일까요? 다섯 집이요. 일곱 집. 다 말했어. 자, 몇 집? 여섯 집. 자, 천천히. 일단 결이가 마지막에 말해. 서울 몇 집? 여섯 집. 다섯 집. 결이. 일곱 집이요. 일곱 집. 네. 정답은 여섯 집. 서원이. 이분이야. 근데 이게 최강이다. 야, 이거 눈목자 달림은 맞지 않아요? 이거? 야, 누가 어떻게 받아? 자, 눈목자 달림 어떻게 받아? 어떻게 둬야 돼? 여기요. 이거 네? 뭐야? 여기요. 아, 여기도 해야지. 자, 문제. 여기서 백은 여길 둬야 될까요? 여길 둬야 될까요? 여기요. 자, 서원이. 여기요, 여기. 자, 서원이부터 천천히 해봐. 서원아. 저요, 서원이 뭐지? 끝내기 완벽한데? 조사에 말했으니까 다 여기로 하겠네. 맞지? 이해했나? 여기. 나 믿지 마. 정답. 거기. 와. 서원이 거기지. 뭐야. 자, 그래서. 그게 땡기고. 근데 뭘 안 해야. 뭐 이거 내 누가 팔단이라는. 네, 팔단 강이야. 팔 급보다 못 맞힌. 그러게. 서원이 팔급인데. 그러게. 야, 뭐야. 하지 마. 끝내기에서는 너 알고 보니. 끝내기는 알고 보니 팔단이다. 여섯 집. 그러니까 끝내기. 정답을 말하자면은 요거는 진짜 팔단 맞아? 몇 집? 끝내기. 뭐라고요? 이거 선수 몇 집짜리 끝내기? 요거 여섯. 그렇지. 여섯 집짜리 끝내기. 정답. 그냥 저는 그냥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그렇지. 와. 자 이거 다음 문제. 자 여기서 흙이 달리는 것은 몇 집짜리일까요? 여섯 집. 여섯 집. 저 네. 찍었습니다. 여섯 집이요. 거의 여섯 집. 저 여섯 확실해요. 야, 연우는? 몰라요. 연우는 몇 집? 여섯 집. 자, 세 명이 모두 여섯 결이는. 집. 결이는? 안 말했어. 결이는 아직 말 안 했어. 연우나. 과연 이번에 맞출 수 있을까? 아이씨. 아무것도 몰랐어. 여섯 집 반이요. 여섯 집 반. 네. 자, 셋 다 틀렸어. 냈다 틀렸어. 아 냈다. 네. 아 일곱 집. 그렇지. 일곱 집 정답. 왜?
7주짜리 끝내기지. 아, 7주짜리. 7주짜리. 이게 어떻게 반집에 나와. 아깝다. 6주 반. 어, 찍은 거야, 찍은 거야. 6주 반. 아니, 거기서 쓰, 거기 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그렇지. 그걸로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니까 반집 나오지. 어. 아, 아하,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어. 아하. 흙집이 한 집 차이가 났잖아. 그지? 그러게 어떻게 한 개도 못 맞히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에 약간 더 어려운 문제야. 어 어렵다. 어렵다. 자 여기서 흙이 이걸 연결하는 것은 몇 집짜리? 한 집 반 집 반이요. 한 집 반 한 집 반 한 집 반 한 집 반 한 집 반 한 집 반. 일단 서원이부터. 어려워 이거 3분의 1 나올 거야? 아니 한 집 반인데 왜냐면 여기 이거 폐. 어쩌라고? 아무거나 하랬어 오빠한테. 이제는 참여 우리. 한 집. 한 집. 한 집 반. 한 집 반. 결이는 좀 더 고스의 포스를 보여주길. 많이 아니면 얘기해. 훗. 한 집과 3분의 1. 정답. 정답. 한 집과 3분의 1이 된다. 예, 고스. 아니다. 하나밖에 못 맞추고. 아, 내가 3분의 1 아직 몰라서 그래. 아니, 조일 사부님이 아까 3분의 1. 아, 없죠. 내가 맞췄죠. 그러네. 내가 알려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원님. 제 개인의 신. 자, 3분의 1이 무엇이냐? 이거야. 이거야. 오셨어? 네. 어디 봐? 이런 동그란 피자가 있어요. 이거 3등분으로 해봐. 아, 맛있겠다. 그럼 3등분 했지? 네. 3등분 했지? 그중에 하나. 그중에 하나. 그래서 언제 와? 언제 와? 피자라니까. 너 이제 가는 거야, 바로? 네. 엄마가 내려오셨어? 바로 밑에 있어. 그래? 그럼 내려가. 내려가야지. 치즈만?